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4학년 이번에 축구부 주장을 맡게 된 서휘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새로 주장이 된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많이 부족하지만 코칭 스태프가 책 믿음을 가지고 그래 시켜주셨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시즌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지? 경기장 안에서 항상 냉정해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그 밖에 있는 코칭 스태프가 아닌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롤모델로 생각하는 주장이 있는지? 가장 좋아하는 주장은 작년에 이제 캡틴을 맡았던 조상현 형을 가장 좋아하고 롤모델로 생각하는 주장은 제가 인천대학교 처음 1학년으로 들어왔을 때 4학년 김강국 형이라는 형이 주장을 맡았었는데 그 형의 그런 리더십을 보면서 항상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천대학교 시즌 목표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가 따로 있나요? 모든 팀들이 항상 그렇게 목표를 잡겠지만 저희도 항상 챔피언이라는 목표를 두고 올라가는 상위권 레벨의 팀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챔피언의 자리를 목표로 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목표로는 이번 시즌도 항상 부상 없이 모든 경기에 출전해서 활약하는 주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주장으로서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모든 팀원들이 많이 제가 부족하지만 잘 옆에서 백업 해주고 잘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제 민찬이랑 성호 인터뷰 같은 그런 형 이제 그만 놀려 후배들이 장난을 많이 쳐서 그렇게 장난치면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팀이 되는 팀이 되고 싶고 네, 뭐 자려고 민찬이랑 성호는 더 나이트를 집중해야 되는 시즌이 더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모든 팀원들이 다치지 않고 올 시즌도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